자, 견몽의 신부 정하기 콘텐츠 부캐 대 애플이 과연 누가 견몽의 신부가 될까요? 출발! 자, 둘이 출발했습니다. 애플 선수와 부캐 선수 출발했어요. 자, 애플이가 자, 오늘 모동숲 웨딩 업데이트 머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펼쳐질지. 오, 애플이다. 오, 애플아, 오랜만이야. 자주 본다고? 처음인데? 누가 나 몰래 하고 있었나봐. 어, 뭐야, 비치 발리볼 뭐야? 어? 뭐야 이게? 좋은 생각이야. 뭔데? 뭐야, 왜 안 해요 비치 발리볼? 비치 발리볼 하는 거 아니었어? 그냥 해본 소리야? 아이, 설렜잖아 이씨. 애플이랑 또 뭐 할 수 있는 줄 알았네. 근데 웨딩 그 사진 찍어주면은 그 누구 결혼식 하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하면은 웨딩 드레스 줘? 가구 줘? 웨딩 드레스는 안 줘? 아, 안 해 그럼. 아, 아, 나 웨딩 드레스 얻으려고 하는 건데 안 해. 어, 6월에 신부라는 이야기가 들어보셨나요? 6월에 결혼한 신부는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왜? 금시초문인데? 왜 6월에 결혼하면 행복해지죠, 여러분들? 다른 날에 결혼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소린가요? 여기까지 하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딩 사진 찍는 거 도와주도록 합시다. 어? 아, 너네구나. 그냥 이거 사진 찍어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우리 자기래. 돈 많이 줘. 보수만 넉넉하게 주면 내가 다 해드릴게. 이 자식들이 씨. 감히 솔로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 아, 웨딩 벤치. 벤치 여러 개 있어야죠. 야, 다 했어. 어. 예스, 완벽해. 가자. 사실은 부탁이 하나 더 있다고? 아, 사진 촬영? 뭐 쉽지 뭐. 자, 나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자, 하나 둘 셋 김치 됐어? 어, 확인해봐. 아쉬운 점을 말하기엔 웨딩 세트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수수하달걸요? 수수하긴 하지. 호프와 만나준 웨딩 벤치예요. 어, 정말 고마워. 사랑의 결정을 보면 원하는 웨딩 가구와 결혼하실 수 있어요. 호프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호프가 누군데? 호프가 너야? 얘 리포인데? 어, 나 다섯 개 했다. 와, 다 가지기 싫은데? 수고들이요. 노잼이다. 이쁜 사랑들이요. 아, 웨딩드레스 안 주면 안 되는데. 아, 오늘 망했다. 아니, 여러분들 웨딩드레스는 안 줘요, 진짜로? 드레스 얻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드레스 없다며. 어디 갔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6월의 신부가 아니라 유령의 신부였잖아. 그냥 확실하게 알려줘. 드레스를 진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드레스 얻을 수 있으면 오케이, 한다. 사진 7번 찍으면 돼. 일주일이면 금방 하지. 얘는 결혼을 계속하는 거야? 아, 웨딩 사진이지 참. 어, 나 또 왔어. 피로연 파티장처럼 꾸며진 세트. 아, 이런 식으로 딱 컨셉이 있구나. 오케이, 이번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우리 자기가 만들어준? 열받네. 아, 웨딩 테이블 이런 게 생겼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사진 찍어야죠 이제. 어디 보자. 누가 주인공이지? 찰카. 아, 구리구리가 잘 안 나오네. 아, 이거 좀 잘못 찍혔네. 어, 저 뭐야, 샌드위치인가? 아, 휴지구나, 휴지. 내가 한 꽃장식 너무 예쁘고. 어, 부캐 예쁘다, 부캐. 사진 줍시다, 이제. 아, 여보세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요. 저 감금됐어요, 님들아. 저기요. 여보세요? 예, 가짜. 자, 이번엔 좀 평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찍은 거면 부캐, 어, 부캐 찍은 예쁘다, 건데. 부캐. 괜찮을까? 과연? 오호, 역시. 에? 뭘 좀 하네. 아이씨, 아, 뽀뽀하는 줄 알았는지. 내 유튜브 영상은 부모님들이 소중하게 아끼는 어린 친구들 보고 있다고. 절대 그런 선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니?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나쁜 놈들아. 자,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찍을지. 결혼식이 열리는 예배당처럼 꾸며진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 딱 이거 촛불 있으면 그냥 교회지 뭐. 가운데 딱 촛불 있으면 교회지. 인정해야 하네. 딱 이렇게, 어? 이런 앞쪽이 약간 예배당 느낌 나면서 이 정도 됐겠지 뭐. 자, 사진 찍읍시다 이제. 지금 싸웠는데 쟤네? 사이 완전 안 좋게 만들어야지. 자, 오케이, 이별식 진행하겠습니다. 아, 리포 신랑 후회 안 하십니까? 네. 어, 리사 신부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혼하시는 거 후회 안 하십니까?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로써 두 사람의 잠깐이었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끝나게 됐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 보세요. 어, 그치. 사진 찍는 순간만큼은 친한 척 해야지, 그치. 다 해줬게.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착각. 오케이. 자, 마음에 드십니까? 어, 역시. 리사가 뭘 좀 알아. 어, 갑자기 또 화해했어. 이랬다 저랬다 애빡치게. 주민 어?
아 이제 주민들 데려올 수 있네. 대충 이렇게 만들고 일단 우리 구리구리 이세부터 앉히고 아이들 파티라고 다 꾸미고 왔네. 와 진짜 이런 결혼식 하면 대박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피로연. 와 애들 표정도 짓게 해줘야 되나? 그리고 이제 쭈니가 리사 전남친인 거야. 쭈니는 리사가 결혼한 줄 몰랐어. 그냥 나탈리 따라왔어. 그래서 리사를 보고 놀란 거지. 언니? 약간 이런 스토리. 알고 보니 나탈리하고 쪼니하고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탈리는 쪼니가 놀란 모습을 보고 눈치를 깠어.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런 시댕! 귀요미는 알고 보니 귀여운 얼굴과 달리 마음속에 약간 사악함이 숨어 있었어. 이런 꿀잼 상황을 보고 기뻐합니다. 올리브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슬퍼. 아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어떻게 여기 세 명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다 저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구리구리 이세를 두고 사각관계. 하지만 세 명은 다 멍청이라서 자기만 구리구리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 경쟁자인지 몰라. 자 이렇게 사진 찍겠습니다. 아 파티 시작하기. 오 이런 게 있어? 우와 여러분 우와 진짜 피로연한다. 아 이제 진짠가 보다. 여태까지 내 스토리 짠 거 뭐지? 아 나 스토리 열심히 짰는데 씨. 저희를 위해 이렇게는 많은 분들 모여주셔서 정말 무척 기뻐요. 재미없는 이야기는 이만하고 아무튼 오늘은 다같이 신나게 즐겨보도록 해요. 와 우후 리사이 바보같은 녀석 부부의 세계 찍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진짜 부부의 세계 1화 느낌인데? 오늘 다같이 신나게 즐겨보도록 해요. 와 애들 다 즐기고 있어. 야 내 최애들만 모아놓으니까 이거 좋구만. 어 잠깐만 이게 끝 아니지? 깜짝 선물? 아 그거 필요 없는데. 나 리사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러브 파워는 무한대니까요. 지랄하고 잡아쳤네. 안돼 가지마. 드레스 주고 가. 설마? 아 6월까지 있는데? 아 6월까지 있는데? 아 깜짝이야. 아 놀랬다. 이제 드레스 살 수 있는겨? 드레스 없는.. 어 있다! 오! 순백 와! 예쁘다. 아 20.. 어? 딱 두 개 살 수 있네. 아 근데 슈즈는 못 사겠다. 아 벨도 이거.. 아 벨도 사고 싶은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세 개 샀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 시작합니다. 오케이. 키스했어 씨. 키스는 아니고 뽀뽀. 어 뽀뽀 정도 인정해줘야죠. 일단 좀 지형 공사를 좀 해야 돼요. 대충 만들 거야. 대충 오늘 그냥 대충 다 대충 할 거야. 대충. 오케이 왔다. 자 일단은 베일 한 번 더 써볼게요. 베일. 오 베일 드레스. 오호호호. 야 이거 엘사잖아 엘사.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그리고 턱시도. 오 애들이 저 뭐냐 이거 뭐죠 이름? 머리 쓰고 있는 거 이름 뭐더라? 아무튼 저 거시기 못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캐랑 애플이 경쟁시키기 위한 장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일자로 경주하는 느낌을 할 거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이제 딱 꼬린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 부캐나 애플이 중에 꼬린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드레스를 얻게 될 겁니다. 와 좋아요. 자 이렇게 와가 아! 아 리허설 여러분들. 리허설 하시죠 여러분들. 원래 시작하기 전에는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애플이가 있다. 출발하면은 앞에 있던 사람이 옆으로 빠지면서 애플이가 출발을 합니다. 어 뭐지? 하다가 이걸 밟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꼬린 지점까지 오면은 승리. 자 견뭉의 신부 정하기 콘텐츠 부캐 대 애플이. 과연 누가 견뭉의 신부가 될까요? 출발! 자 둘이 출발했습니다. 애플 선수와 부캐 선수 출발했어요. 자 애플이가 어? 함정을 그냥 피해버리는데 애플이가? 아 애플이가 꼬리 애플이가 꼬리를 해버렸습니다. 아 뭐야. 아 준비만 엄청 오래 했는데 한 5초밖에 5초 걸리고 끝나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어차피 신부는 애플이. 함정 이거 친구 있으면 안 되나 보다. 나 혼자 했어야 됐네. 애플이한테 고백하기 좋은 장소를 만들지. 결혼식장 느낌 나게. 딴딴따단. 애플이 또 여기서 여기로 데려와야 되잖아. 애플아 더웠다. 여기서 말 걸면 돼. 저 가운데 가가지고 가운데 딱 밀어가지고 지금이다. 어 아니 너랑 아이돌 놀이가 아니라 이거 받아. 아 유니오 나와. 유니오 안 나오냐? 너를 위해 준비한 드레스야. 아 유니오 나오라고. 드레스 어떻게 소화를 할지 애플이는 바로 입어줘. 이건 오케이. 자 애플의 드레스 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어울린다 애플아. 아 어떡하냐 애플이 진짜. 아 진짜 드레스는 부캐긴 한데 진짜. 사진은 일단은 그 판이선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6월의 신부 찾기 콘텐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